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입는 옷도 두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더욱더 춥고 힘들어졌다. 점심은 간단히 만들거나 그마저도 귀찮은 날에는 주변에서 뭐 하나 사서 싸보낸다. 비 오는 아침은 더욱 춥고 귀찮다. 주섬주섬 도시락 쌀 것을 챙겨 장을 봤다. 크림스프를 끓여 아침 겸 도시락 메뉴로 만들었다. 야채가 대거 빠져있는 아이들 샌드위치를 넣고 슈퍼에서 사온 귤과 주스를 챙겨 넣었다. 파킨세이브에서 장 봐온 것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쌌다. 작은 간식을 급식으로 주문 구매한 날은 도시락을 더욱 간단히 싸보냈다. 볶은 새우를 마가린 바른 빵 사이에 넣어 스윗 칠리 소스를 뿌려놓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줬다. 과일 좀 넣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귤 좀 까놓고 처음 보는 시리얼이 있길래 구매해서 트라이해본다. 시리얼이 우리 아이들 취향은 아니라 그런다. 와플기로 토스트를 해보니 대만족이다. 속은 촉촉히 익고 겉은 바삭하게 익어서 맛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다. 계란 토스트도 만들고 잼 토스트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섞어 치아 푸딩을 만들었다. 엄청 많이 긁었네? 잠깐 주차를 한 사이에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생겼다. 근처 혼다 지점에 수리를 맡겼다. 동네 정비소만 가다가 이런 곳은 처음이다. 수리하는 동안 대차를 쓰기로 했다. 내가 쓰던 차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된 차를 받았다. 사실 제 원래 차가 훨씬 편한데 아직도 수리 중이어서 지금 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차가 좋긴 한데 마음이 좀 불편하네. 오래간만에 유튜브 멤버들을 만났다. 커피 대신 녹차 라떼 한 잔으로 대신한다. 커피를 마시는 날이면 꼭 잠을 매우 늦게 자서 커피를 끊어보는 중이다. 이날따라 오클랜드 북쪽 교통이 참 번잡했다. 오성 식당에는 주차 자리가 꽉 차서 만화로 옮겨 식사를 했다. 다 줄게. 예쁘다. 익숙하지 않은 대차를 타고 무사히 북쪽을 떠났다. 선물. 친구 선물로 준비했어요. 뭐 무슨 레즈밀 멤버들끼리 잠깐 모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엉망이지만 나만 준비하고 휑 나가버렸다. 날씨가 날씨가 우중충하죠.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비랑 바람이 부는 날씨. 가랑비가 내리고 살벌한 바람 소리가 지나간다. 하필 모이던 날이 공휴일이라 오픈한 동네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 함께 술 한 잔씩 하며 수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포 점심 초대를 받았다. 허거도 엄청 먹고 칵테일도 타 마셨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대표로 운전해서 즉흥적으로 시티까지 단체 바디제 운동을 왔다. 배를 꽉 채워놓고 운동이라니. 뉴질랜드 리코샵에서 보는 반가운 막걸리. 쓴다. 저녁에 또 파티가 있어 술을 샀다. 아무래도 우리들은 먹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 같다. 어제 오늘 언니 집에서 파티해서 파티 가는데 동네 피쉬앤칩스에서 이걸 막 사왔어요. 이걸 샀는데 어떤 게 피쉬앤칩스지? 아 이거 이거는 언니 집에 가져갔고 이거는 스페셜. 예이! 피쉬 피쉬! 와! 맛있겠다! 예이 파티! 왜 나는 안 불렀어? 화장이 바빠서. 아이들 저녁은 피쉬앤칩스가 해결해줬다. 아이들은 남편에게 맡기고 본격적인 탄수화물 파티가 시작되었다. Is it really hot?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짐 친구들. 마마치킨에서 한국 치킨도 사왔다.
소주, 맥주, 막걸리, 베일리 등등 골고루 알코올 섭취도 해줬다. 내 방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손잡이로 교체할 때가 되었다. 스패너로 못을 잡아 돌려 겨우 뺄 수 있었다. 버닝스에서 같은 손잡이 제품을 찾아 유리 세척제와 아이들을 위한 스텝도 함께 구매했다. 버닝스 쇼핑을 마치고 자동차 와이퍼 교체를 위해 슈퍼칩스에 들렸다. 수많은 와이퍼가 있어서 뭘 사야 하나 당황했는데 개인 차량에 맞는 와이퍼를 터치 몇 번으로 찾을 수 있었다. 내 자동차 와이퍼도 새로 교체하고 남편 차 와이퍼도 넣어줘야지. 교체해줬다. 자동차 전용 유리 세척제가 비싸길래 유리 세제로 채워놨다. 집에 와서 구매한 새 손잡이 설치를 시작했다. 손잡이 래치를 먼저 밀어넣고 래치 다리 껴놓고 손잡이를 양쪽에 달아 부착판 나사를 조여줬다. 집에 손봐야 하는 것은 많은데 급한 것들은 바로 응급처치를 한다. 필러를 채우고 못을 박아보려는데 큰 구멍에 넣어서 헐, 앵커가 계속 벽을 통과해서 벽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볼펜 뚜껑을 벽에 박아버렸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못 앵커를 지지하고 드디어 샤워기 못을 튼튼하게 박았다. 지난번 잔디를 너무 길게 잘라서 아주 짧게 깎아달라 부탁했더니 꼬리 쪽까지 깎여 잔디가 노래졌다. 한 두어 달은 잔디 회복 전까지 잔디 깎을 일이 없을 것 같다.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해서 물건을 하나씩 뜯어봤다. 그린티로 만든 폼 클렌징. 수달 비누 홀더인데 엄청 귀엽지 않아요? 칫솔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컵이에요. 커버 쿠션 이거랑 리필용. 이건 선스틱. BHC 핸드크림을 구입했고요. 아이크림, 피부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살구, 티트리, 치약. 이거는 젤네일 램프예요. 네일 리무버, 칫솔 세 개 사봤어요. 조금씩 팔아보려고 반응을 그냥 보고 싶은 거라 되게 조금씩 다 사봤어요. 어퓨 미네랄 워터 스타일링 젤인데 팔아보고 안 팔리면 뭐 제가 쓰죠. 뭐지? 아, 이거 수딩 젤 선크림 괜찮죠? 발에다 바르는 크림인데 이것도 몇 개를 산 거. 제 거 사는 김에 두 개 더 시켜서 지금은 이거 에뛰드 하우스. 그냥 이제 상품 포장해야 돼서 택배 봉투도 시켰어요. 작은 사이즈 아이크림이에요. 그 속눈썹 세럼. 사진도 찍고 리스팅 올려가지고 이제 천천히 팔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팔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 개 많이 구매를 해봤어요. 트레이드미에 물건 리스팅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택배를 보내주고 있다. 집에서 보내는 택배 픽업을 예약하고 물건을 택배 봉투에 담아 준비했다. 판매 자체가 재미있어서 급히 물건을 받고 싶었기에 항공 택배로 물건을 받아 택배비만 22만 원이 나왔다. 다 팔면 수입이 나오기는 하는데 배송비를 너무 많이 써서 수입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바리깡과 미용 가위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발을 해줬다. 아이들은 짧아진 머리로 다시 학교 등교를 했다. 장난기 넘치는 유쾌한 아침.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가 유행이다. 추워진 날씨 때문에 더욱이나 외출이 귀해졌다. 겨울에는 어서 빨리 여름이 왔으면 하고 바란다. Works. 코딩은 다 성이가 한 거야? 네. 오. 추운 날씨에 집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 중에 코딩을 좋아하는 하성이는 가끔 게임을 만들고는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K마트 쇼핑을 왔다. 이거 뭐야 찍어? 야, 안 추워있는데 얼마지? 하이 있는 젤리피쉬?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나이,
보니까 옷하고 색깔이 딱 맞다. 어 진짜 옷이랑 다 색깔이 맞네. 오 내 거. 마침 잘 왔어 세일할 때. 헤드폰이 필요해서 왔는데 마침 할인 중이다. 인형을 안고 잔다고 해서 하나씩 사줬다.